Hi, we're NCT. 네, 안녕하세요. 텐입니다. 오늘 TMI 오랜만에 뭐 빼빼로 먹었어요. 초콜릿 빼빼로. 오, 오, 맛있겠다. 혹시 맞습니다. 다들 아랍하면 네. 생각나는 것 혹은 뭐 에피소드가 있나요? 불스카세파. 저는 음식. 두 분은 어떤 음식이요? 네. 그거 제가 좋아하는 거 뭐였죠, 형? 그거 난이랑 그 콩 잼 같은 거 있잖아요. 아 뭐지? 하마스? 나 호머스 진짜 좋아. 내가 더 좋아해. 요즘 한국 있을 때도 맨날 시켜 먹더라고요. 호머스 배달. 한국에 있어? 진짜 맛있는 집 있어요. 오케이, 알려줄게요. 있다. 수영장이다. 수영장. 왜냐면 그때 좋아. 두바이 갔는데 날씨가 좀 덥잖아요. 그래서 수영장 들어가면 진짜 시원하더라고. 아 진짜요? 아니 그 달라. 아 반대쪽으로 반대쪽을. 큰 텐은요? 네? 텐도 그렇겠죠? 끝나고 아 나중에 이따가 이건 더 잘 돌아갈 겁니다. 좋았어. 형, 자연스러웠어. 그거 있는 것 같아. 다른 점은 그러니까 Part 1은 되게 퍼포먼스 곡 많잖아요. Part 2는 좀 뭔가 해피 vibe 그런 느낌 많고 되게 올드스쿨 하면서도 요즘 모던 데이즈 이런 음악에 섞여서 좀 새로운 그런 사운드 주는 것 같아요. Part 2는 EDM도 있잖아. EDM. EDM도 있지. 맞아. 워키도 소개 같이 할까요? 바로. 좋아. 그러니까 이번에 워키는 되게 90년도에 디스코 펑키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 되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가사와 멜로디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월킷. 퍼포먼스도 되게 따라하기 쉽잖아요. 맞아요. 네. 월킷 챌린지 아주 재밌습니다. 기대. 맞아요. 탄소서예랑 그 틱톡 챌린지 우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네. 월킷. 띵띵띵띵. Okay. I wanna see you dance, dancing. Work it. 아주 쉬운 포인트죠. 이것도 바로 틱톡 챌린지 하면 되는 거죠. 아 그렇죠, 바로 할 수 있어요. 네. 사우디에서 그 누르님이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. 레슨 앨범에서 가장 자신의 잘 표현한 곡을 무엇인가요? 이렇게 그 during quarantine 데이 있잖아요. 다들 집에 있고 운동 못 하고 있으니까 월킷이 나와서 챌린지 시작하는 거죠. 아, 집에서 그쵸. 운동할 수 있는 할 수 있다. 그 이라크에서 샤이남님의 질문 해주는데요. 월킷 뮤비에서 최애 파트는 어디인가요? 그다음에 23명 밥을 시키면 여러 종류가 있어서 좀 좋아요. 아, 좋은... 같이 쉐어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. 그거도 좋아. 음식. 커피 시킬 때도 음료수 엄청 많은 종류가 많이 나와. 맞아. 누군가가 엄청 나오겠다. 진짜 두 개 먹더라고요 커피. 누군가 콕 두 개 먹더라고 커피. 몰래 죄송해요. 다음 질문. 다음 질문 넘어가실게요. 네, 그럼 저 갈게요. 네. 네. 지조 님의 질문입니다. 10. 텐은 웨이비, 슈퍼엠, NCT U에 모두 속해 있는데요. 텐이 생각하는 각 그룹의 매력은 무엇인가요? 와 이거 진짜. 일단 뭐 웨이비부터? 웨이비부터. 어렵다 이거. 웨이비는 되게 프리소한 느낌. 그러니까 되게 자유롭다 그런 느낌으로 되게 퍼포먼스 쪽으로.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룹인 것 같아요. 되게 판타지 좀 그런 느낌. 슈퍼엠은요 되게 배울 수 있는 그룹인 것 같고 파워풀하고 되게 완벽한 팀인 것 같아요. NCT는 다양성 다음에 뭐 쇼업 같은 거 이번에 뭐 많이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. 네. 아말님, 지성이는 정말 막내 같나요? 아니면 혹시 숨은 막내 역할을 하는 멤버가 따로 있나요? 둘 셋 마사마 슈크란 슈크란 누히포크.